Speaking test.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차를 가지고 있나요? 차, 자동차. 영어로는 car.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Do you have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Do you have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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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종류는 kind. 어떤 종류? What kind?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kind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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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하다. 즉, 좋아하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 lik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Do you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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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금요일에 피크닉 가는 것이 어때요? 금요일에. 금요일은 Friday. 금요일에 하면 On Frida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일 앞에는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크닉 가다. Go on a picnic. 뭐뭐 하는 것이 어때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는 How abou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How about going on a picnic on Friday? Speaking test.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 다음 날은 어때요? 그 다음 날, 영어로는? The next day. 무엇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떤 표현이 있죠? 그렇죠. How about?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How about? 이 표현뿐만 아니라 What about? 이런 표현도 종종 쓰입니다.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What about을 써서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about the nex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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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the next day?